가지고 커버곡을 준비를 하긴 했는데 약간 저 이게 막 이것도 약간 이런 건데 제가 좀 이게 춤을 이제 좀 약간 배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더 잘 치는 것 같아서 뭔가 느낌대로 뭔가 느낌 있게 우리 같이 즐기면 될 것 같아요. 브루노 마스의 Desperate Like 들려드리겠습니다. 아니에요, 너가 먼저 마시세요. 제가 말하고 있을게요. 네, 브루노 마스. That's what I like 들려드렸고요. 다음 곡은 저희 곡 중에 심술이라는 곡 들려드릴 텐데요. 제가 봤을 때는 여기도 심술쟁이가 또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죠? 네, 저희 심술 노래에는 물고기 파트라고 물어뜯기, 꼬집기, 깨물기라는 파트가 있어요. 혹시 알고 계세요? 그러면 바로 이렇게 시켜봐도 될까요? 내가 좋아하는 거, 제일 잘하는 거
잘해주셨는데 우리 그 지윤 씨 버전으로 한번 딱 보여주는 게 어때요? 어떤 버전이요 하나요 이번에는? 이번에 우리 좀 약간 랩 다운 좀 약간 신이 나서 랩. 예. 어때요? 준비됐어요? 예. 여러분들 준비됐어요? 자, 아 check it out, yo yo. 자, 준비됐어요? 준비됐어요. Yo 할게요. 예. 내가 좋아하는 거 절절하는 거 뭘 어떻게 아껴 물게 아 오늘의 MVP다 너는 진짜.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도 자신만의 그 귀엽고 깜찍하고 아니면 멋있는 그런 심술쟁이를 해주시면 되는데 아 그러니까 오늘은 남녀 비율이 굉장히 적절히 네 이렇게 해서 커플끼리 오신 분 없네요. 한 분도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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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우리 여자는 여자끼리, 남자는 남자끼리 한번 물어뜯기 꼬지기 게임을 해볼까요? 자, 그러면 여성분들 준비되셨어요? 네. 아, 목소리도 좋아. 내가 좋아하는 거, 제일 잘하는 거. 물어뜯기 꼬지기 게임을 해. 귀여워, 귀여워. 그러면은 남성분들 준비되셨어요? 네. 내가 좋아하는 거, 제일 잘하는 거. 이야, 내가 봤을 때는 오늘 대박이에요. 예. 그러면 우리 다 같이 심술 한번 부립시다. 내가 좋아하는 거, 제일 잘하는 거. 물어뜯기, 꼬집기, 깨물기. 아, 좋아요. 그럼 바로 심술 불러드릴게요. 노래까지 들려드렸어요. 다들 이렇게 물어뜯기 꼬집기 깨물기 뭐 잘 하시던데요 생각보다. 너무 잘하시던데요. 그래서 다음 노래는요 또 저희 하면 생각나는 노래일 것 같은데요. 또 학창시절의 풋풋함을 노래하는 노래예요. 네. 좋다고 말해라는 노래. 네, 좋다고 말해라는 노래. 좋다고 말해가 뭔가 학창시절에 꽂혀있는 거잖아요. 네. 본인의 뭐 그런 얘기는 없어요? 네 없네요. 그렇구나.
그러면은 여러분들 혹시 있으세요? 막 기억하기 싫을 수도 있어요. 저는 가끔 그렇거든요. 얼마 전에 그 언니 그 피아노 좀 깔아주세요. 얼마 전에 제가 언젠가 그 옛날에 약간의 뭔가 친분이 있었던 남자가 있었어요. 정말요? 고등학교 때. 근데 그 친구가 얼마 전에 그 공연을 보러 왔더라고요. 누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냐면, 누구세요? 저 아세요? 잘 모르겠다 이러고 넘겨서 가기 처음이네요. 가차가 없어요. 왜냐면은 좋다고 말하는 그 학창시절의 그 따뜻한 분이에요. 그죠? 네. 그렇죠. 예쁜 차.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좋다고 말할 학창시절의 그 뭔가 멋있었던 사람이라던가 아니면은 뭔가 되게 아름다웠던 여인들을 생각하면서 들으면 굉장히 마음이 따뜻해지는 곡입니다. 네, 좋다고 말할 바로 들려드릴게요. 그쵸? 네, 지금 딱 선선하고 네 저기 예쁜 플래시라이트